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예고해 드린 대로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너무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 그러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렇고 어디에 있든 정말 덥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이렇게 네. 날이 더운데 정치라도 좀 시원시원하게 이 에어컨 팍팍 틀어드리면 좋을 텐데 네. 아 그렇게 안 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네요.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정치 네. 상황을 봐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현안부터 좀 잠깐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자 오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 이른바 특채 의혹으로 인해서 공수처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 조희연 교육감이 이 공수처의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아 이거 특채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소명하겠다라고 밝히고 들어갔습니다. 대표님은 이 좀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거는 뭐 사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조희연 교육감 특채권이 된 것 자체가 사실은 네.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이게 이제 그 조희연 교육감 그동안 수차 말했지만 사실은 그 이 적법한 절차를 최대한 지켜가지고 사실 특채를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특채한 사람들이 무슨 사적인 어떤 이런 어떤 이해관계가 연결된 사람들이 아니고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해고됐던 네. 그 말하자면 교육 혁신이나 교육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진짜 온몸을 던져서 이제 뭐 앞장섰다가 해고됐던 그런 교사들을 사실은 다시 교단으로 더 서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적폐를 어떻게 보면 이제 해결한다는 차원에서도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특채였거든요. 근데 이게 2016년인가 그때 박근혜 정부 때 네. 2016년인가 하여튼 박근혜 정부 때 이 원래 특채라고 하는 건 특별하게 채용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일반적이고 네, 정기적인 인사가 아닌 걸 이제 특채라고 하고 그래서 네. 이거는 사실은 이거를 이제 공개 채용을 한다는 것 자체는 논리 모순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좀 이제 진보 교육감들이 2009년 이후에 많아지니까 박근혜 네. 정부에서 이걸 말하자면 개안하려고 법에도 없는 시행령에다가 이제 공개 채용을 하라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조희연 네. 교육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합리한데도 불구하고 그 또 공개 채용 절차를 잘 밟았더라고요. 네, 밟았던 거고 요번에 이제 그 시민단체에서 그 어젠가 그 공수처에다가 네. 최재형 감사원장도 예, 사실은 오히려 조희연 교육감이 했던 거하고 전혀 훨씬 더 아무런 절차도 없이 네. 23명인가 다른 지자체에 네. 갔다가 나가 있었던 예, 예. 감사원의 직원들을 다시 특채 사실상 특채를 했다는 거를 네. 찾아내서 그걸 이제 고발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최재형 그 감사원장이 자기 임기도 다 중간에 내던지고 지금 정치권으로 뛰어들어서 대선 후보로 출마 선언을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조희연 교육감의 이 특채를 공수처 1호 사건으로 했던 거는 제가 볼 때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적인 어떤 자기 이해득실 이런 것과 관련이 굉장히 깊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공수처에서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이거 결론은 뭐 간단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최재형 감사원장의 23명 특채 문제를 다 제대로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히려 최재형 전 원장의 의혹 이것부터 좀 들여다봐야 이것도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뭐 사람 숫자에 뒤쳐봐도 23명이가 더 많죠. 그렇죠.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가. 그렇죠. 조희연 교육감의 그 교사 특채는 5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뭐 진보적인 단체에서는 공수처 수사 이 부분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보수 쪽에서는 좀 이렇게 조사받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이 CCTV가 가려질 수 있을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우리 사회가 우리가 많이 겪어서 알지만 이게 고소됐다 혹은 고발됐다고 해서 그 자체가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건 아니라는 거. 네. 너무나 많은 이 경찰, 검찰 또이 사법부와의 이 네트워크랄까? 네. 카르텔랄까? 이런 것들이 특정한 방향으로 의도를 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알수 없는 이 사실과 진실을 왜곡하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보수단체들이 얘기하는 논리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 동의밖에 어렵죠. 네, 알겠습니다. 좀 수사를 지켜보고요. 그리고 이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문제 두고 서울시와 유족 측이 갈등을 빚었었는데, 우선 오늘 오전에 기억공간을 서울시에 마련된 임시 공간으로 이전하기로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아마 지금 세월호 기억공간 현장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걸로, 유족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토요일 대표님도. 날, 네, 거기서 이제 철거 저지를 네. 위해서 전국에서 진짜 누가 맞아요. 호루라기 불지도 않았는데 가서 보니까 막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그 땡볕 바닥에 아, 예. 앉아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서 약간 이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지 뭐 국리도 좀 여러분들하고 하고 네. 이러려고 갔었어요. 아, 이게 어제도 제가 어제 갔었어요. 가서 아, 안진구 그래요? 소장과 그 현장에서 방송도 좀 했었는데, 이게 뭐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찾아와서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철거하겠다, 철거하겠다 이러다가 뭐 서울시 의회가 좀 나서고 하면서 조금 이제 중재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세훈 지금 현 서울시장이죠. 오세훈 시장 체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가 좀 바뀌고 있지만, 특히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표님 어떻게 보고 그렇죠. 계십니까? 그렇죠. 네. 이건 사실 세월호는 진짜 우리 국민 전체가 사실 가슴에 이 커다란 구멍 뚫린 멍을 하나씩 가지고 있게 만든 네.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제대로 진실 규명이 됐으면 우리가 이제 거기서부터 좀 자유롭게 그걸 딛고 나갈 수 있는데 아직도 지금 이제 세월호 진실 규명을 위해서 새참위가 조사를 하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인데 좀 오세훈 시장이 저는 이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건드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물론 자기 확신도 있겠죠. 세월호 사건에 대한 자기 확신도 있겠지만, 네. 이 문제를 무슨 진영의 문제로 이렇게 이제 건드리면서 이 자기네들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도저히 세월호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렇게 할 네.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서울시에서 그 조례가 만들어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뭐 안전을 위한 조례인가?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 조례의 5조에 보니까 아예 네. 기억 공간 얘기,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게딱 명토가 박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개별 시장이 좌지우지하고 결정을 조례는 사실 서울시 지자체 안에서는 법과 같은 그렇죠. 거잖아요. 예, 이 의회에서. 법을 네. 위배해서 자기가 자기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이걸 뒤집어 엎고 이렇게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시장 하나 바뀌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이전에 겪지 못했던 일들 너무 많이 또그 짧은 시간에 지금 4월 7일 날이었으니까 지금 이제 세달 조금 지났는데 네. 그 사이에 사실은 서울 시민들이 겪은 아. 오세훈 이전과 이후 너무 또 다른 게 많은데 이 세월호 같은 그러게요. 이런 일들을 사실은 이렇게 과감하게 어떻게 할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뭐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자기 존재감을 좀 부각시켜. 왜냐하면 이 세월호가 진영의 문제처럼 그걸 자꾸 만들어 왔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그 오세훈, 네, 그렇죠. 막이 보수단체의 사람들의 유튜브도 막 진행되고 있고 하더라고요, 아우, 방송 그날 제가 유튜브에. 토요일 날 갔을 때도 그 펜스 바깥에는 막그 태극기하고 막, 막 차, 트럭,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떤 그한한 60대 넘은 아주머니 같은데 막 몇몇 분들이 막 거기서 막 악을 막 빡빡 쓰면서 아 그렇게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보고 화도 내시고 또 안타까워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서울시 의회로 지금 옮겨간 다음에 잘 협의가 돼서 광화문광장, 이게 유족분들도 이게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규모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기억할 수 그렇더라고요. 있는 공간, 그게 중요하고 그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어떻게 협의가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고, 국회 상황을 좀더 봐야 될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2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됐는데, 글쎄요, 이게 또 재난지원금이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전 국민으로 해서 이번에는 차별과 배제가 없이 지원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선별지원으로, 물론 정부의 소득 하위 80%보다는 조금 늘어나는 그런 기준이 됐지만은, 그래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고, 뭐만원 차이, 2만 원 차이를 못 받는 분들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셨어요? 국회 그때 계셨나요? 투표에 네, 참석하셨나요? 당연히 있었죠. 2시 예, 반에, 새벽 새벽에. 2시 반에, 예, 그게 이제 최종 표결 처리됐어요. 예. 네. 참, 이전 국민이 안된 부분들, 또 결국 민주당에서 야당도 뭐 설득하지 못했고 정부도 설득하지 못한 이 부분들, 여기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지금 작년에 4차례 주고 올해 또두 번째잖아요. 네네. 일관되게 지금 이제 코로나 재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추경이 짜여지고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 하나는, 공통점. 예. 하나는 이게 그 재정 건전성 논리로 지금 사실 정부의 예산이라고 하는 건 정부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국민 네. 세금을 걷어서 국민 복지를 위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쓰라는 돈이 사실 이게 국가의 예산이고 재정인데 네. 이거를 그 재정 건전성 논리로 일관되게 이제 뭐 최대한 빚을 적게 내야 된다는 이런 식의 논리로 네. 접근하고 있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선별주의. 이게 뭐 한편에서는 뭐 어려운 사람 더 두텁게라는 식의 이제 논리로 이게 선별해야 된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코로나는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반 복지하고 개념이 좀전 다르다고 보거든요. 사실 의료진들 같은 경우 사실은 소득을 따지면은 뭐 그렇게 적진 않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 1년 6개월 동안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사실은. 네. 그래서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서 정말 이제 직접적으로 소득이 뭐 마이너스가 되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당연히 우리가 그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원해야 되는 건 맞고, 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전 국민적으로 고통을 공유한 그 중에서도 이 소득과 무관하게 이 고통 해결에 앞장섰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기본의 기존 복지 개념으로 어려운 사람 더 주자, 혹은 심지어는 어려운 사람만 줬잖아요. 그동안 네. 4차, 지난번 3차, 4차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런 식의 기존 복지 논리나 기존의 재정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두 번째는 계속 선별주의를 주장하는, 하면서 이 코로나의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있는 기본 성격이랄까? 이런 것 자체를 가지고 정치권하고 관료 행정이 막 힘겨루기를 하는,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저는 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벌어졌다고 봐요. 이번에도 사실은 80%에서 88%, 8% 늘린 게 무슨 엄청난 성과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정치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합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행정은 그거를 지원해 주는 게 저는 기본 관계라고 보거든요. 근데 행정 그 관료들이 이게 또 하나의 어떤 그 정치 세력인 것처럼 자기의 어떤 주의 주장과 신념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치와 어떤 대립하고 거기서 무슨 1%냐, 5%냐, 8%냐, 이걸 가지고 막그 수싸움을 해야 되는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진 것 자체를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죠, 사실은. 결과와 무관하게. 근데 이 재난지원금 문제는 참 지난해부터 계속 문제가 제기돼 왔고 선별이냐 보편이냐 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참 이번에까지 이렇게 결론이 나면서 많은 분들 실망이 크실 것 같은데 저는 또 뭐가 화가 나냐면, 이번에 이 와중에 캐시백이 있잖아요. 이 캐시백, 이 카드를 써야지, 그것도 왕창 써야지만 그 중에 그렇죠. 일부러 돌려주는 이런 발상 자체도 저는 굉장히 진짜 신기하고. 근데 이 캐시백 예산에 대해서 일관되게 예결특위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종 합의되는 과정에서도 1.1조였어요. 근데 맞아요. 예. 겨우 4천억 덜어내고 7천억은 그대로 이걸 고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것도 저는 화가 나고 또 하나는 이 34조 9천억의 총 추경 예산 중에 2조는 또빚 갚는 데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저는 34조 9천억도 지금 충분한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이 와중에 빚 갚는데 2조씩이나 그거를 책정하고 그게 뭐 국가 신용 등급을 높이는데 그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이것도 끝까지 결국은 마지막까지 내려놓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요. 야 이런 이 발상이랄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나라 예산의 결정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과연 이 권한을 주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진짜 강하게 들었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이번 추경안 처리 그 과정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원구성 협상이 타결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저는 일단 너무 뜬금없어요. 지금 이 와중에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이 지금 꼭이 시점에 왜 이게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도대체 이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합의를 통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도대체 뭘 얻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저는 공감이 하나도 안 되는 합의였더라고요. 근데 윤호중 원내대표는 뭐 이게 독주 프레임을 덜어낼 수 있었다. 무슨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아니 국민의 아 저기 국민이 그 투표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의사를 표현한 거잖아요. 180석을 만들어줬을 때는 180석의 힘에 맞는 권한을 행사하라. 적어도 4년은, 그리고 니들이 잘하는가 보고 4년 뒤에 우리의 결정이 틀렸다면 그때 고치겠다고 사실 국민들, 유권자들이 결정해준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해서 결정을 어떻게 보면 결정에 피, 피, 그, 결정을 당한, 국회의원들이 일부가 그것도, 독점 프레임이니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 또 1년 2개월 동안 잘 지내왔거든요. 작년 초에 그렇게 상임위원장 가지고 국민의힘당이 몽니를 부리면서 그렇죠. 결국 자기네들이 포기했잖아요. 자기네들이 포기한
그거를 그대로 이 시스템이 저것 이 전반기 2년은 보장이 되는 건데 사실 네. 상임위원장 임기가 2년이거든요. 법으로 국회법에 보장된 그렇죠. 전반기 게. 후반기. 네, 네. 그런데 그 중간에 아하. 1년 겨우 간 넘었을 뿐인데 지금 와가지고 상임위원장은 7개를 초기에 작년에 초기에 얘기했던 7개를 준다고 하질 네. 않나? 아하. 아직 시작도 안된 임기 시작도 안된 후반기 사실은 이거는 지금 현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결정할 권한도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후반기에 위원장을 누구로 할 건지 어떤 식으로 비율로 구성할 건지는 사실은 새로 그 다음에 구성될 지도부가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네. 그런 걸 월권까지 해가면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주겠다는 도장을 찍은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 곰곰이 뜯어보면 국민의힘한테 얻어낸 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법사위에서 121일 동안 심사하게 돼 있던 거 60일로 줄였다. 네. 그거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법사위의 기능에 그 책을 잡고 저 심사 권한을 제안했다. 제안하는 이런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약속했다고 이거를 마치 성과처럼 얘기하는데 네. 사실은 제가 어제 밤에 막 화가 나가지고 페북도 막 썼는데 이게 지금 국회법에 보면요. 책에 자꾸 심사를 한다 이렇게밖에 안돼 있어요. 지금도. 이걸 도대체 어떤 식으로 책에 자꾸 심사 기능 자체를 없애지 않는 이상 더 어떻게 제안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만들겠다는 건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얻은 거 없이 진짜 협치라는 이름으로 국민의힘의 요구에 그냥 무릎을 꿇은 게 아닌가. 너무 제가 볼 때는 좀 황당한 거래인데 완전히 손해 보는 거래를 한 거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네. 작년에 이제 국회 개원할 때 민주당에서 그 법사위의 법안 체계 자꾸 심사 기능 자체를 아예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국회에. 예. 근데 이제 이 법안을 발의만 해놓고 심의 자체를 과정을 안 밟은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법사위 상임위원장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이유는 법사위가 그 상원처럼 그렇죠. 우리나라 어디에도 사실은 우리나라 국회 구조가 양원제라고 돼 있는 데가 없어요. 네, 그렇죠? 없죠. 그런데 실제로 이 법사위의 체계 잡고 심사 요 조항 하나 때문에 마치 양원제인 것처럼 굴러가 왔던 것 때문에 서로 이제 그 권한을 차지하려고 밀고 당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우리 헌법에서 우리나라 국회는 양원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단원제 국회예요. 그럼 단원제 국회의 기능을 왜곡시키고 그걸 방해하는 법 조항이 있다면 이거는 제거해서 정상화시키는 게 맞죠. 헌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그래서 오히려, 네. 예, 저는 이번 기회에 굉장히 많은 이제 국민들이 이 소위 협치 합의 내용을 아시게 되면서 법사위나 현재 국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네. 더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도 가지게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예 법사위가 그렇게 국회 기능을 왜곡시키는 마치 단원제인데 양원제처럼 네. 작동될 수 없도록 그 체계 잡고 심사 이 기능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걸로 저는 가야 된다. 민주당이 그거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 민주당의 길을 또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저도 민주당, 법안 예. 발의하려고 지금 아, 막 연구 중에 그러세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법안 발의하신 말씀을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이 최근 뜨거웠던 부분이 바로, 여러 차례도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논문 부분이죠.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 뭐 논문을 보셨으니까 소감이 어떠신지 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들어볼 수가 있을까 해서요. 아, 이게 지금 논문이 네 개예요. 네 개. 박사학위 논문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한 자격으로, 이제 사전에 학술지나 네. 학술대에다가, 세 개의 논문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개의 논문을 제가 봤어요. 네. 근데 진짜,
너무 논문을 읽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 그래요? 너무 이 학문적 깊고 높아서 어려웠으면 제가 참 좋았을 텐데, 이게 네. 문장 자체가 기본 구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보통 이제 논문, 우리 이제 그 정치권에서 논문이 문제가 됐을 때는 사실 표절이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네. 이게 표절로만. 학문과 연구의 윤리 차원에서 표절이 문제가 됐는데, 네. 김건희 씨 논문 네 개는 표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표절을 해서 갖다가 자기 이름으로 쓴 논문의 수준 자체가 도저히 이게 그 학술지에다 실릴 논문이라든가 박사학위 논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수준의 논문이었어요. 제가 25년 동안 학교에서 중학생들이 쓴 글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제 25년 동안 본거 중에 아마 이런 글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중학생 글만 보셔서 아.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중학생 글과 비교를 글, 해봐도, 아, 그러면. 이게 아, 이제 그래요? 문장이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문장. 이게 무슨 외국인이 한국말 처음 배우고 난 다음에 처음 쓴 한글로 쓴글 같은 느낌? 예. 네. 그 정도로 그런 외국어처럼 수준이에요. 썼다. 그런 아니, 느낌 줄 왜냐하면 이게 정도로. 문장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글들이 너무 많이 나열돼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주어가 없다든가, 목적어가 막, 주어가 두 개인가 세 개인가가 막 있다든가, 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걸 표절해서 그걸 갖다가 붙이니까, 이런 식의 또, 이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글에 보면, 뭐, 이런 거죠. 박정호를 통해, 강민정을 통해, 오연호를 통해, 김말동을 통해, 이런 걸쭉 갖다가 이제 그걸 이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려니까, 이런 식의 이제, 그 문장과 문장의 이 맥락이 전혀 이제, 연결이 안 되니까 쓰기는 그게 길게 한 문장을 막 여섯 줄 일곱 줄로 썼는데 이게 다 연결이 안 읽거나 막 되는군요. 뭔 말을 아, 그래서 논문 읽기가 그 어려웠다. 예. 아 글을 보면은요 그이 글을 글의 모든 그 사람의 모든 걸 얘기해 주지는 않지만 사고의 구조와 그 사람의 어떤 수준이 사실 글에 드러나거든요. 저는 이런 수준의 글이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유지 뭐 네, 영어도요. 멤버 유지. 유지만 지금 문제가 됐지만 그 논문 제목을 그 밑에 영어로 쓰잖아요. 근데 사실 그쓴 영어 자체도 사실 이게 영어도 문장이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한글만 그런 게 아니고 영어도 뭐 당연히 안 되고 근데 이런 거를 그 지도교수 논문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가 심지어 유지 논문 같은 경우는 공동 저자로 거기 이름까지 올렸어요. 이런 게 어떻게 학위 논문으로 심사를 받아서 통과될 수 있는지 지금 우리나라 이 대학의 학위 인증 구조가 정말 심각하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건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그 박사들 전부 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국민대 박사들 얼마나 지금 바늘바늘 방석에 앉은 것 같겠어요. 사실은. 참 여러 가지로 이 혼란과 파장이 커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 뭐 국민대에서는 박사학위 논문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고 교육부는 뭐 지난번에 이 상임위에서 촉구도 하셨던데 별다른 조치는 아직 없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국민대는 예비조사가 한달 안에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 거의 다 이제 거의 끝날 시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비조사 이후에 본조사를 하는데, 이 국민대 규정을 보니까 예비조사는 딱 시한이 박혔는데, 본조사는 시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최종적인 결론을 되게 언제 할지 애매하게 국민대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주 매의 눈으로 국민대의 연구 윤리조사위원회의 일을 쭉 저는 제가 지금 보려고 해요. 계속 국민들 자료 요청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제대로 된 철저한 조사 결과를 국민들 앞에 내놔야 된다. 그게 저는 국민대를 살리는 길이다. 그리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고 그러게요. 철저하게 제가 예. 하도록 할 거고, 그 네. 교육부는 사실은 제가 1년 2개월 동안 있다 보니까 교육부는 이 문제가 생기면 네. 1차적으로 대학 안에서 하는 게 있을 때는 다 손놓고 아, 있어요. 다 대학이 어떻게 대학이, 하냐 두고 예. 봐야 됩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뭘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도 교육부 장관 이제 질의할 기회가 계속 네. 있으니까, 교육부도 그런 아. 식의 소극, 왜냐면 이 교육부가 사실은 그 학술지 관리나 학위 관리는 이나 대학 관리는 교육부 책임이잖아요. 왜 그렇죠. 교육부가 책임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이 네. 뒷짐지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국민대 조사 결과를 본 다음에 움직이겠다라는 게 교육부 입장인 걸로 좀 추측이 되는데, 국민대 이제 네네. 본조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되다가는 뭐 하세월로 그냥 흘러갈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 4개 논문 보는데, 예. 사실 뭐 하루면 다 봤어요. 뭐 네. 이거를 뭐몇 달씩 보고 뭐 엄청나게 뭐 할 어려운 그런 건 논문도 아니기 아니다. 때문에 이거를 막어 결과를 되게 네. 발표를 미룬다든가 국민대에서 아. 이렇게 하면 용납이 안 되는 일이죠. 저는 그러면 자기 수렁에 빠지는 길을 자기 스스로 자초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 바로 잡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그럼요. 하는 게 낫다. 그래야 된다. 그렇죠. 예. 참이 김건희 씨 논문 의혹 뭐 지금 뜨거워졌다가 좀 식은 느낌인데 아직 뭐 끝난 게 아니고 국민대 조사 결과에 워낙에 지금 따라서 네. 윤석열 전 총장이나 네. 그 가족 관련해서는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 예. 그것도 또 급이 또 이게 사소한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뭐 너무 앞으로 많아서 계속 네. 뭐 다양한 이야기거리들이 뭐 줄줄이 사탕처럼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뭐 교육에 계시니까 한번 저희가 상황 계속 저희가 체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정치가 좀 시원한 맛을 시원한 그런 뭔가 국민들이 속 시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줘야 되는데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법사위 연장도 그렇고 참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켜봐 주세요. 뭐 네. 또 길이 뚫리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거 하라고 뽑아준 뽑힌 사람들이고 그거 하라고 세금 국민 세금 받고 네.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뭐 이런 의견들이 모이고 국민들의 또 의사가 전달되고 이렇게 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어그 뜻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날도 더운데 너무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네. 힘이 시원한 있고 길이 열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시고 어떻게 이 더위를 뚫고 나가야죠. 네, 시원한 정치 그맨 앞에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니, 저는 뭐 그렇게까지 제가 하여튼 제 몫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다음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자, 지금까지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말씀을 나눠봤고요. 참뭐 답답한 그런 상황 이 얘기만 좀한것 같은데 답답하더라도 또 더워서 너무 또 짜증이 나고 화가 나더라도 정치에 관심을 우리가 덜 갖게 된다면 더 열받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일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계속해서 어떤 일이 국회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저희 오마이TV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